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코이카 청년 중기 봉사단 KIDC 기부단원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덩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탄자니아에 2009년도에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자동차 실기 강사로 탄자니아 국립교통대학교에 파견이 돼서 3년간 봉사활동을 했었고요. 코이카 KIDC 기쁨 나눔 재단의 원격 봉사 단원을 모집을 한다는 그 모집을 보고 지원을 해서 탄자니아 단원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그런 수업 영상 전달,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는 저는 이제 신체 건강 팀들을 조금 더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친구들하고 약간 좀 그 익사이팅한 그런 체육 활동 위주, 신체 보건 관련된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최근이었는데 저희 이제 신체 건강 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스트레칭이나 또는 이제 뭐 익사이팅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녀님께서 항상 이제 감독을 하고 계세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저번 수업에 어떻게 해서 이제 수녀님께 한번 참여를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활발하고 재밌게 활동에 참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수업부터는 꼭 수녀님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체육복으로 이제 환복을 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이제 우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길이 좀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어서 그런 게 좀 힘들다면 조금 힘든 부분이고, 단원 친구들 만들어준 소중한 그 수업 영상, 그다음 교보제를 들고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저는 더 책임감이 더 강해진 것 같고, 현장 지원 사업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봉사활동하고 있는 그 마리아 수녀에서는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신체 보건, 특히나 치아, 지금의 친구들 그 충치나 이런 그 지금 스케일이 당장 스케일링이 필요한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인접한 그 치과나 이런 그 병원을 찾아가려고 해도 학교에서 약 한 2시간 내지 뭐 2시간 반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덴탈 체어가 뭐 양호실에 이렇게 구비가 돼 있고 의사 선생님이나 또는 그 관련된 종사자 분들께서 학교로 직접 그 내원을 하셔서 진료를 하시면 어떨까 뭐라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덴탈 체어 외에도 학교에서 이제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역시나 그 물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염분이 너무 많아서 담수화를 해야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학교에 기존의 정수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수기에 추가적인 어떤 그 정수 필터라든가 조금 더 원활하게 물을 많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 친구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졸업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그 봉제 교육을 받은 우리 친구들에게 재봉틀을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면 창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수 필터 플러스 봉제, 뭐 덴탈 체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생리대까지 이제 기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봉사활동이란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탄자니아 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시나브로 하게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알게 모르게 뭔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뭔가 내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더 뭐를 조금 더 그래도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갈 때마다 뭔가 제가 스스로 뭔가 거기서 더 이렇게 많이 얻고 오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너무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와서 직접 부딪혀 보시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자 최고의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